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22년 만에 경찰의 사과를 받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.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 씨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중재를 통해 잘못된 수사를 한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 씨의 사과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. 지난 2000년 당시 나이 16이었던 피해자 최모 씨는 검경의 무리한 수사로 살인범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. 최 씨는 지난해에도 살인사건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의 사과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준 바 있습니다.